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 통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기해니 한 해는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 황금 돼지 복돼지 해라고 합니다. 황금 복돼지래요.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도 하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 인간은 짐승의 일종이에요.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마지막 타임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다른 우주 만물에는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십자가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사랑으로 귀결돼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 외에도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강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말 전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우리 새해만 되면은 인사를 나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누가 복을 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는 걸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아예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체를 있다고 존재 자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지요. 신 자체를 거부도 하고 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설사 하나님이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 같이 믿자,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하고 이야기하면은 대뜸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복이 어디서 오는 줄도 모르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그냥 장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디 뭐 해 뜨는 태양을 바라보고 1년 신수를 또 가족의 건강을 이렇게 기원을 하기도 하고요. 별짓거리들 다 합니다.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먼저 가장 그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네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못된 생각들을 우리 인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랑의 진액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93장에 보면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대충 은혜로운 교회는요, 193장 찬송을 새 찬송가 말고 옛날 개역 한글 찬송에 보면은 그렇게 19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씻겨 있냐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리고 이제 후렴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또 2절에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3절에서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 마지막 4절에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머리통도 씻어야 해요. 내 마음판도 씻어야 해요. 내 손도 발도 내 온몸도 다 씻어야 해요. 내 액션도 다 씻어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다 예수의 보혈과 직결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는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파워예요. 내가 지금 70대 중반이 돼가지고도 머리가 하얘가지고도 큰소리 빵빵 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몸에 두 가지의 개떡 같은 놈의 안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큰소리 빵빵 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파워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우리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진액을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영생 복락의 천국에 입성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 먹고 못 누리고 하니까 참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남보다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글쎄 옳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이겠지만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믿고 잘 살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까지 다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도 되고 우리를 구속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치예요.
그런데 복받으라고 그랬으면 누군가 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핵심 포인트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 만들고 하늘나라의 백성 만들어 하늘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에 공중에서 아주 멋진 신랑의 입장에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말입니다. 남자들도 다 그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쏙 들어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며 그리고 공중에 휴거되어서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긴 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에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손바닥에 쥐어주어도 우리가 칠남매인데 칠남매 다 잡혀주어도 깝깝해요. 나 죽어가는 현장에 와서 보고도 그리고 지금 팔팔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여기서 말씀 전하는 내용을 형제들한테 다 쏴줘요. 일부러 가통 한 천여 명이 돼요. 그리고 밴드로 한 20만 명 가까이 돼요.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서는 여기서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올려지지만은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피를 나는 형제가인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제발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신년 금년 한 해 이제 황금 복돼지 때가 밝았으니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얘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야 해요. 예수님이 무슨 복을 어떻게 나누어 줬는가를 보자고요. 예수님이 와서 사랑의 진액을 흘려주셨는데 바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눈물을 흘려주시고 두 번째로 뭘 흘렸을 것 같아요? 땀을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기도에 땀을 흘렸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44절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중보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내 몸에서 온 정성을 다하여 내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땀이 나오는데 그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당신의 제자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 가서 내가 좀 기도할 테니까 너희 주에 있어라 이게. 마가복음에 그 제자들이 데리고 간 제자들이 여기는 제자들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이름을 거명을 딱 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세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성경을 하나만 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모가지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는 몸통 가지고 저게 무슨 돼지 새끼 몸뚱아리야 소 새끼 몸뚱아리야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실제로 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돼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정신 차려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천국 백성을 만들려면은 복음을, 예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에 아무리 거기에다가 꿀을 바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잠깐 입만 달콤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땀을 눈물을 흘려주셨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라는 거지. 실례로요,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렸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현장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주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장사 지내서 이미 돌무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 예수님 친구예요. 나사로가. 그런데 그 누이동생 부모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나사로 입장에서는 시집도 안 간 관연한 자기 누이동생 두 사람을 놔두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시집 안 간 그 처녀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시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런데 통분히 여겼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개정판에서는 비통히 여겼다, 비통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민망히 여겼다, 그 말을 불쌍히 여겼다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우는 것을 보고 장례 현장에.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 시신 어디 두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가로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눈물을 흘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웃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라고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릴 줄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더군다나 목회자가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씹어 돌리기나 했었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왜 왕따를 당하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사부터 다 잘못됐어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양들을 먹였고 썩은 꼴을 먹였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십자가의 꼴을 먹이지 못하고 부활의 꼴을 못 먹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해 다짐하고 신년 하루에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다 좋아. 인사, 덕담 나누는 거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금년 안에 다짐하고 금년 안에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예수민들 예수로서 완전히 다 남녘과 북한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 땅, 북한 땅이 다 복음의 물결로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복음으로 통일도 이루어지고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두 번째 신뢰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예견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은요, 오늘 22장에 봤는데 19장 그 앞서 19장에 보면 41절로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와서 보시고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우는 겁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를 다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다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북한과 남쪽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발버둥 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어떻게라도 해서 남쪽은 또 그걸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엊그제 하마터라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해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 막내가 군에 있어요. 해군에 있어요. 지혜비 생일에 오려고 계획했다 오지도 못하고 해군 비상이 걸린 거예요. 북쪽에서는 잠수함이 내려오지요. 일본은 위에서 항공기가 뜨지요.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완전히 내우외환이라 국민들한테 우리 지상파 공중파에서 단 방송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먹통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이 세계를 열린 축복방송을 통해서만이라도 십자가의 도가 전 세계로 울려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열린 축복방송이지요.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것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고 후손들이 다 멸망당한 것을 쳐다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단 말입니다. 뭘 교훈하느냐?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또는 성민들을, 선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다면 우리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인 우리들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세상의 이웃들을 위하여 나아가 눈물을 흘려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눈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려주셨어요. 땀, 눈물, 그 다음에 땀, 피부에서 나오는 땀. 땀이 왜 흘립니까? 육적인 땀은요 열심히 일하면 땀 흘려요. 운동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노동을 열심히 하면 땀 흘린다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만 해보십시오. 다리가 뻐적지근하고 땀이 이마에서 나와요. 가슴팍에서 땀이 나와요. 겨드랑이 밑에 땀이 나와요. 나가서 모심기를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면 땀이 나요. 그것이 땀인데 육적인 땀인데 오늘 영적인 땀은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하면은 흘리는 땀 어떤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헌신의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구제의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전도의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걸 다 몽떨여가지고 봉사의 땀을 흘리고 또 사랑의 땀을 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어떤 목사 사모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 목사님이 그냥 너무나 사랑이 많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설교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앞에 저 성도들 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도 목사님 저 오니까 저 또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먼저 오신 목사님들 다 끌어안고 인사를 나누는가 봐요. 왜 새해 한번
안아서 하나가 되자는 의미가 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근데 참 땀을 흘려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랑의 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눈으로 사랑을 하면은 눈과 눈을 마주쳐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설교를 하니까 저도 원고 따로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눈 마주치고 설교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에요. 사랑의 땀을 흘려야 한다. 구약에 보니까요, 사람을 죽였든 죽었든 사람을 살려내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시체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고 땀에 손과 손을 마주치고 그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그 시신이 따뜻하여지면서 회생되는 정말 부활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성경 기적책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오신 분들 신년 한해 선물로 하나씩 드리려고. 근데 그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성경 기적의 내용이지만 설교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요. 구약의 33가지, 신약의 33가지에서 66개의 설교 기적의 내용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대로 뽑아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전부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군침이 도는 대로 조금만 더 침을 발라서 잘 믹서해가지고 양들에게 먹이면은 아주 훌륭한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기적의 책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누워서 떡 먹기지요.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쉬운 게 어디가 있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드는 것도 말씀 한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들어버릴 정도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란 말에 해당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병들어 죽어가는 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적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바다 위를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오시냔 말이에요. 다들 귀신이다. 다 그래서 귀신이다. 그런데도 내니 귀신 아니다 이게 내니 하고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은 나도 좀 그리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걸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무리로 베드로도 떠벅떠벅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암덩어리 두 개 아니라 열 개가 들어와서 내 몸을 파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아무 장애가 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 암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매달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번,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가서 병원에 가서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또 처방을 받아서 오고 하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요, 대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더 허연 머리가 그나마도 없어져서 다 머리가 다 빠져야 정상이에요. 이미 머리가 빠졌어. 한 대여섯 번 빠졌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것까지 내가 다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죽을 병도 살려서 당신의 사역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하늘나라에서 또 데려다가 쓰시기도 하겠지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오야 마음대로예요. 오야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은 오야 마음대로.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오야가 바로 누구냐? 너희는 세상 오야한테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한테는 왜 그렇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개지랄을 떠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눈물을 흘려요. 이웃을 위해서. 땀을 흘려주셨다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무슨 땀을 얼마나 흘렸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신, 육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값없이 의인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비결은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만 의인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들 진정한 이 성소 바로 여기 성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소는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예수의 피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담력의 주인공들이 다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진액인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감사해야 해. 사직생으로 각오해야 해. 즉 생명까지 주신 주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쁘게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밧모섬에 유배되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한 제자가 다 순교당했어요. 그 파트가 가르치는 그 파트가 나오면은 목사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이지요. 전도사 강사들인데 그들에게 얼마나 내 목이 터져라고 외쳐댑니다. 신학교 교수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할 것 같지요. 부흥회 치고는 인류 부흥회를 신학생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도리가 없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의 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절에서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에게 육적 사랑의 진액은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피에, 그러나 영적인 사랑의 진액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진액인 눈물과 땀과 피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려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진액인 눈물, 땀, 피가 주는 교훈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도 이웃에게 사랑의 진액인 눈물, 땀, 피를 나누는 참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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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